전남 목포시 만호동의 옛 거리가 예술적인 거리로 단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골목 갤러리에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시 만호동 옛 거리에는 지역 작가들이 건 해산물을 판매하는 거리의 상인들과 마음을 합해 예술로 교감하는 갤러리 골목이 있습니다. 낡고 작은 골목길에는 신비롭고 다채로운 예술 작품을 전시해 상인들은 쉼터 공간으로, 여행객들은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건 해산물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해피하트는 무한한 사랑으로 낭만 항구 목포를 표현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수군 만호가 진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어떤 목포로 보면은 모태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정겨운 거리가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떠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이 만호동에다가 그 많은 유입 인구를 조금 불러오고자 그 셔터 220여 개의 셔터에 엄청난 양의 그 페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갈치를 통해 맛의 명가의 정체성과 관광 해양 도시 목포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바다를 품은 먹갈치. 특히 목포 풍경은 한국 화가 조용백 작가가 목포의 상징인 삼학도에서 바라본 유달산과 목포항을 화폭에 담아내 이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새롭게 단장한 웰컴 투 건 해산물 골목 갤러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를 통한 지역 공간의 높은 품격을 선물해 특별한 힐링의 시각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